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 타는 킥보드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기구들이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고 천천히 속도를 내보는 사람들.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두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휠입니다. 다양한 생김새처럼 작동법은 각기 다르지만 보행이 불편한 사람에겐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넘어질 것 같았었는데 기계에서 그건 제어가 되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또 힘든데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전동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린라이프 페어가 열렸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드론 등이 전시되고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체험장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4월 3일까지 용산 전자랜드 신관 전시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눈으로 보는 전시장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실 수 있는 전시장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전기 자동차, 자전거,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들을 오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즐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전동휠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급변하는 교통과 환경 문제에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